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어머니 관련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영상에서 연금이 끊기게 됐고,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만약 연금이 끊겨버리면은, 솔직히 해서 지금 어머니 생계급이 60만 원에다, 저한 90만 원 하게 되면 한 150인데, 150에서 어머니 주거안보 한 13만 원 내요. 13만 원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한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100만 원 살아야 되는데, 요즘 10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막그 어려움이 있어서 막그 저희 도의원 분들한테도 전화해서 연락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막 직원분들한테 연락하고, 장애인 협회 또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연락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라는 걸좀 많이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9시 30분에, 평균적으로 9시 30분에 그 주간보 차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을 하려고 해도 막상 9시가 넘잖아요. 거의 10시 되는 데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도 않고, 그렇다고 오후에는 가끔 주간보에서 자기네 교육 있다고 해서 쉬어버리고, 교육 있다고 해서 1시 끝나고,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막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일을 하려고 해도, 알바를 뛰려고 해도, 한 달에, 제 월급 기준에서 13만 원 이상 벌면은 의료급여가 끊겨요. 네, 의료급여가 끊기고, 140만 원 이상 벌면은 생계급여가 끊어져요. 네,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생계급여가 끊어져.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알바도 다 사대보험이 들지 않습니까? 사대보험 들다 보니까, 어디 알바를 뛰려고 해도 사대보험 들어버리면은 그 13만 원 이상 벌으면 의료급여가 끊겨버리면, 병원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500원 이렇게 병원비 안낼 때도 있었는데, 그 의료 끊어버리면 원래 받는 대로 막 10만 원, 20만 원씩 다 내야 되거든요. 일반인처럼 어머니도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의료급여가 필요해요. 저 나이가 이제 점점 있으시고 아프신 몸이라서 하다 보니까 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도 어머니가 완강하세요. 예, 절대 안 가겠다. 그리고 요양원에 알아봤는데, 입소할 때 상담하면서 환자가 안 간다고 해버리면은 입소 못 해요. 그리고 입소해서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계속 해버리면은, 뗐으면은 퇴소시킬 수밖에 없대요, 요양원에서. 제가 잘 알아봤고.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복지 관련돼서 제가 주소를 옮겨서 다른 집에 살면은 어머니가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주소만 옮기고 같이 살면은 부정수급이라서,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저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월급에서 100만 원 주는 월급에서 그냥 감사하게 살아라 라는 분도 있고, 아니 요양원에 보내라 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도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이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진짜 쉽지 않다. 어렵구나. 그래서 댓글에서도 일을 해라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서 제 인생 살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말 답답하니까 저도 막 도에도 전화해, 도의원한테도 전화해보고 막뭐 국회의사당 보건복지부에도 전화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막 전화해보고 뭐 정말 막다 전화하면서 정말 단 장애인협회도 막 전화하면서 막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어렵다 하면서 저희 동네 공무원들도 정말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했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자살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참 어렵구나 하면서 그러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런 제도라도 많이 바뀌고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어려운 분들 좀 최대한 좀 복지 사각지대가 이게 없애져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좀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저도 힘들고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 쉽지 않지만 잘살수 있도록 제가 힘을 낼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강하게 힘차게 남은 인생 정말 활기차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